대통령제 국가에서 의원의 장관 겸임은 예외적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의장을 총리로 데려가고 전 당대표를 장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현역 장관 비중은 27%, 10명입니다. 이번 개각으로 전 의장하고 추미애 대표가 추가된다면 31.5%, 12명의 이 현역 의원이 입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눈에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휘하의 국가기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주재할 국무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국회의장부터 당대표, 현역의원 10명이 주르륵 앉아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국민들 눈에 삼권분립과 국회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세균 전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국민 통합하고 경제 살릴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의장을 지낸 분이 지역구를 호소하시다가 총리로 변신하는 모습에서 권력의 집착 외에 우리는 또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전 의장님, 국가 운영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정세균 의장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숙고해 주십니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4+1이 밀실에서 밥그릇 놓고 싸우는 사이에 어제 하루에만 47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민주당 국정운영의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회법 규정에 따른 교섭단체와 진지하게 선거법을 놓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깜깜이 선거 양막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합니다.